문화센터 부산점입니다. 저희가 윈터벨 로만이 아니라 젤코코로도 테라주아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윈터벨 자체에 펄이 보슬보슬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베드색으로 깔았을 때 이뻐서 그런 거거든요. 자, 테라조의 1탄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스카치 테이프를 준비를 하셔서요.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길게. 스카치 테이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양옆으로 투명하기 때문에 큐어가 훨씬 잘 돼서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색깔은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한네 가지 정도만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스카치 테이프를 그냥 원하시는 데다가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아이 이런 데다가 발라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 젤코코 71번 이용해서 여기다가 발라주세요. 이렇게. 근데 너무 얇게 바르지 말고 조금 도톰하게. 발라놓고 나중에 손님한테 쓰면 돼요.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포인세티아 104번. 윈터벨이 이제 없어요. 단종이에요. 이제 없어서 있으신 분들만 잘 활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없으신 분은 저희 젤코코도 되거든요. 젤코코로도 쓰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디스코 네온 퍼플 91번. 이것도 색깔 참 이뻐서. 그래서 양쪽에서 굽히도록. 웨딩스노우 79번 투명한 아이예요. 누드인데 펄이 있는 아이. 저도 이거 오늘 처음 해봐요. 방법은 알죠. 방법은 아는데 처음 해봐요. 자, 요렇게 하게 하고 우리 램프 밑에 이렇게 뽑아줘요. 밑에를. 그런 다음에 큐어를 내줍니다. 큐어는 한 20초 정도는 해주셔야지 돼요. 20초 이상은 해주셔야 돼요. 지금 투명한 거라서 아래쪽이랑 위쪽에서 같이 큐어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고 떨어져요. 그죠? 얘네들을 알콜로 아니면 젤 클렌저로 닦아놔줘요. 투명 테이프 없으신 분은 비닐이나 이런 데다가 해도 상관없어요.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부러뜨려요.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부러뜨려놔요. 네모가 돼도 되고 동그라미가 돼도 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비스킷 불리는 것처럼 부러뜨리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부러뜨려요. 근데 중간에 두께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해주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가쪽보다 두께가 있는 중간 부분 불러주고 이렇게 부러지지 않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투명한 느낌이 있는 애들만 안 부러지는 애들은 가위로 잘라서 가위로 이런 무늬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기하학적인 모양? 그런 모양이 이쁘니까 이렇게 중간에 두꺼운 부분만 사용을 하면 돼요. 조금 크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다가는 우리 필수구 베이스를 바른 다음에 베이직 실을 이렇게 발라주고 그런 다음 얘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전에 색깔 4개를 썼는데 그 4개 중에 하나가 큐어가 조금 덜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큐어가 지금 된 애들만 사용을 할게요. 그런 아이들은 두 번에 나눠서 발라서 큐어를 하세요. 큐어가 잘 안 되는 애들은 이렇게 깎이는 대로 모양이 나오니까 어떻게 모양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넣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신기한 모양을 많이 넣어서 조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라인 아트를 해도 이쁘겠죠. 투명한데 할 걸 그랬나? 이렇게 메워주고 나서 큐어하고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제가 한게뭐다 맞고 이런 게 아니니까, 원장님들이 보시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혀 가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하얀 발자국 101번을 그냥 이렇게 다 발라주시는 거예요. 쏙쏙쏙쏙 넣어서.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콩콩콩콩 찍어도 되겠죠. 그죠? 그, 저희 오피셜 계정 같은 데 가면 거의 동그라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동그라미는 찍은 거예요. 그냥 똥똥똥똥. 얘처럼 이렇게 각처럼 만든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샵을 해보면 손님들이 동그라미 모양 있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징그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환공포증?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동그라미만 막 많이 있는 아트를 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얀 발자국 아이를 이렇게 다 도포를 하세요. 도포를 하고 큐어를 한 20초 정도 해주시고요. 동그라미 그거 있잖아요. 스톤 같은 것도 막 이렇게 크게 크게 해가지고 넣어주면 손님들이 좋아하는데, 작은 것만 막 꼼꼼하게 한다고 넣잖아요. 그럼 되게 징그러워요. 제가 봐도 좀 징그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손님한테 맞춰서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는 토콧 정도만 좀 할게요. 그래서 큐어를 한 2, 30초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보니까 이런 칼라는 알료가 너무 세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세요. 이렇게 짜면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 이렇게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여러 번 큐어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빛이 아예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차단이 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두 번이나 세번 정도 나눠서 칼라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화일링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칼라가 벗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 글라스탑으로 조금 단단함을 만들어 주자고요. 중간중간 사이에. 이걸로 두께를 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비어있는 곳이 밀려나지 않도록 약간의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큐어. 얘는 아무래도 큐어 시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큐어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화면에서 자꾸 작품이 안 나오네요. 저희 이번에도 인티메이트 세미나가 1월 8일 날인가 있거든요. 근데 벌써 다 모였어요, 사람이.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갈구해 하시는 것 같아요. 세미나 저희가 공지 보내드리면 꼭 한번 참석을 해보세요. 아니면 저희한테 문자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번호를 알아야 문자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번호라도 남겨주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큐어가 다된 아이는 한번 닦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갈아볼게요. 자. 저는 아트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크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크릴은 선수도 많이 뛰었고, 아크릴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렇게 파일링하는 게참 저는 좋더라고요. 재밌고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파일링만 잘해놔도 손톱이 틀려지잖아요. 그죠? 왕복으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갈아주는 이유는 손님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열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복으로 갈때 너무 한 곳만 집중적으로 막 가지 마시고 좀 이렇게 나눠가면서 모양이 나오고 있죠. 맞죠? 신개념 아닙니까? 이런 아트. 사실 다이아면은 정말 쉽게 할수 있는, 제품 활용을 할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품을 사서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지, 뭐. 맞잖아요. 누가 이걸로 이 그림 잘 그린다더라. 내 손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릴 수가 있어. 안 그래요?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들어도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제품을 구입을 하셔서 쓰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많이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덜 갈면 이렇게 약간 하향하향한 부분들이 이렇게 약간 숨어있는 듯한 느낌도 그냥 내가 내는 거가 되는 거고, 아, 아니다. 나는 깔끔하게 갈아야겠다. 조금 더 갈면 되는 거고. 윈터벨 안에 있는 펄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갈아주면 그 펄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이쁜데요? 맞죠? 그냥 자기 네일하고 또 틀린 느낌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 정도만 갈게요. 얘를 붙이고. 나의 선생님, 저 라이트 골드, 아, 실버. 실버. 자, 이렇게 닦으면 모양이 확실하게 보이죠? 좀 주세요. 그 엘라스틱. 여기에다가 우리 오팔 브릭에 있는 요 펄을 여기다 같이 한번 써볼 거예요. 두께감이 좀 있는 글라스탑을 이용해서 한번 발라줄게요. 선생님, 검정 색깔 라이너도요. 4번. 발라주고 여기에다가 오팔 브릭에 약간 그 깨진 듯한 모양을
많이 말고 살짝만. 올려주는 거예요. 빛깔만 살짝살짝 좀날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씩만 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를 큐어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글라스탑 이용해서 무광으로 해도 되고 유광으로 해도 돼요. 근데 유광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글라스탑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4번 블랙 해서 탑을 해서 마무리를 해도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넣어줘도 돼요. 검정색 선을. 검정 선을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 실버요. 저희 실리젤로 실버가 나왔어요. 새 거예요. 이렇게 엄청 곱죠? 자, 실버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진짜 고와요. 정말 곱습니다. 얘를 라인으로 이렇게 둘러줘도 되겠죠. 라인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나간 것 같아서. 실버를. 라인에 두르는 거예요. 실버 진짜 실거네요. 진짜 잘 그어진다. 저도 지금 처음 써봐요, 와서. 이게 빽빽해요. 너무 빽빽하게 그어지니까 빈틈이 없어요, 그냥.
라인을 완벽하게 메울 수가 있어요. 실리 젤로 실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큐어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실리 젤로는 네 가지 색깔이 이렇게 있잖아요. 실버랑 라이트 골드, 라이트 골드, 리치 골드, 브론즈, 실버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가 그러네 나온 거네요. 그죠? 아이고. 탑을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리 젤로를 손님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손톱 전체에 발라가지고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유지력이나 이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닦이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 며칠 전에 저번에 한번 어떤 원장님께서 실리 젤로 좀 닦이는 것 같아요 하시길래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했는데 전혀 닦이는 거 없더라고요. 그게 큐어가 좀 와트 수가 너무 낮아서 큐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분은 정확히 그 36W 저희 램프에 큐어를 했더니 전혀 그런 증상은 없었어요. 그리고 손님도 되게 오래 가셨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해서도 가능하고 되게 자개 느낌 나고 이쁘죠?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위에다가 자개를 올려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지금 그 표면에 윈터벨의 그런 고운 모래알 같은 이 반짝임 입자가 있어서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불규칙한 모양들이 훨씬 더 그 화일로 깎아냄으로써 더 내가 만들어서 나오는 모양이다 보니까 더 이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모르시는 거는 저희한테 문자 주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제품 주문도 가능하시니까 실리 젤로도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